친구야. 몰라 지금 얘기해줘야 돼. 끝 전화도 끊었나? 때로 김도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. 공격자 박스 안쪽 두 명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. 자 왼쪽 돌아봅니다. 크로스 낮게 연결 한 번 더 슈팅! 위로 벗어납니다. 경기에서 첫 준우승을 거뒀고요. 또 58회 추계대학 축구연맹전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또 8강에 진출한 기억이 있습니다. 자 동아대 안쪽까지 투입됐어요. 자 들어갑니다. 안쪽 왼발! 골! 선제골 기록합니다. 동아대 스코어 1대0. 자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은 김정빈이었습니다. 유일하게 또 8강에 진출한 기억이 있습니다. 자 동아대 안쪽까지 투입됐어요. 자 들어갑니다. 안쪽 왼발! 골! 선제골 기록합니다. 헤더. 동아대 다시 한번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. 왼쪽으로 파고드는 선수가 있는데요. 접어놓고 왼발 직접 노려봤습니다. 하지만 전우현 골키퍼 속지 않습니다. 박지원 선수 역시 이미 한 골을 또 기록한 바가 있는 만큼 이 골맛을 본 선수들은 분명히 두 번째 골, 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가고 싶을 겁니다. 이번엔 경희대 박스 안쪽 투입됐습니다. 박스 안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. 직접 들어가는데 슈팅! 골! 대단한 솔로 플레이! 스코어 1대1! 전진 분명히 두 번째 골, 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가고 싶을 겁니다. 이번엔 경희대 박스 안쪽 투입됐습니다. 박스 안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. 직접 들어가는데 슈팅! 골! 대단한 솔로 플레이! 스코어 1대1! 헤더 전방에서 경희대 자 이어받았어요. 그대로 슈팅! 골! 원거리 공격! 경희대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. 자 엄청난 장거리포 대포알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. 전방에서 경희대 자 이어받았어요. 그대로 슈팅! 골! 원거리 공격! 경희대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. 낮게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. 원터치 이후에 올려줍니다. 안쪽! 차발입니다. 전우현이었습니다. 아 지금 전우현의 수성을 또 하고 있는 전우현. 어 빨라요. 자 연결됐습니다. 정면인데요. 어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집니다. 오 지금은 퀴스리 올렸습니다. 자 이렇게 된다면 계산이 조금 이상했습니다. 신건아 선수가 한 차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봤고 우선 카드를 꺼내고 있는 주심입니다. 야 경희대가 지금 현재 한 점차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맞이하겠습니다. 네, 아 지금 신건아 선수가 약간 옷깃을 잡는 듯한 자 모션을 취했습니다. 스코어 2대1로 경희대가 8강전을 밟게 됐습니다.